2023년 4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올해 굉장히 핫한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하나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상입니다. 어쩌면 올해 6월 정도, 6월 전후로 해서 북중러 삼각경제권을 구축할 것 같아요.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고 그리고 북한이 BRI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이 어쩌면 올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건이 됩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워낙에 큰 중대한 일일 것 같아서 제가 예상하는 게 만약에 맞다면은 그러면 그게 미칠 파급이구나 크니까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예상일 뿐입니다. 예상이니까 뭐 예상 맞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며칠 전에 러시아의 가스와 이란의 원유 간의 바터 무역이 있었어요. 바터. 이게 상당히 큰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란은 그동안 국제 거래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만약에 이란과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나라도 제재를 합니다. 그 나라로 제재하면은 그 나라들은 달러라는 이름의 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신용카드 개인들이 신용카드를 이용 못하도록 카드사에서 정지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도 미국의 명령이나 요구에 불응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제 패권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러시아는 경제 제재를 받고 있죠. 가장 최고 강도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미국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을 어저께 아니라 아래 그제 있었죠. 그런데 어쩌면 북한과 러시아 간에도 무역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왜냐니까 북한도 경제 제재, 러시아, 이란, 북한 이게 미국 경제 제재를 받는 3대장이잖아요. 3대장이니까 북한만 좀 빠져있는데 북한도 어쩌면은 이번 러시아와의 무역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요. 그래서 이걸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미국과 중국,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포위를 하는데 그중에서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대만 등의 군사력을 강화를 하고 있죠. 요거는 뭐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세계 지도를 펼쳐가지고 보면은 바로 표시가 나요. 여기 러시아 그리고 차이나를 두고 한국, 일본, 뭐 홍콩, 대만, 여기 어디죠?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쭉쭉쭉쭉 해서 뭐 카자흐스탄,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등 있잖아요. 포위 전략에서 갈등이 터진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지아의 현재 또 다시 우크라이나와 같은 러시아와 조지아 간의 갈등을 현재 만들고 있어요. 어디선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들고 있다고 말할 필요 없겠지만 핀란드가 며칠 전에 나토에 가입했죠. 이것도 누가 가입시켰는지고 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핀란드 밑에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또 밑에 하나 더 있죠. 요런 국가들 하고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홍콩의 우산혁명, 뭐 우크라이나의 1900 아니 2014년도 2월달에 있었던 쿠데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한 국가의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친미 국가를 통해서 이 국가들 차이나와 러시아를 봉쇄를 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목표이고 그 목표 중에 하나로서 뭐 터져 나온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중국과 러시아도 대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대응하는 것이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면 북한의 경제력을 향상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경제력을 향상시킬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왜? 경제 제재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올해 미국이 패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어쩌면입니다. 북중러 간의 무역 체계하고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올해. 그죠? 그 유일한 방법이 북중러 3자 경제권을 구축하는 거죠. 만약에 북중러 3자 경제권이 구축된다면 이세 나라 다 굉장히 이익이에요. 중국과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죠. 중국과 러시아는 이 뭐예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으로 되어 있는 이세 가지 이 강력한 반중 반러 동맹이잖아요. 이 동맹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북한이 경제력이 향상돼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이익입니다. 그 사람 그쪽의 입장에서는 입장을 바꿔보면 그렇게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자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올해 분명히 올해 3자 북중러 간의 3자 경제권 구축이 가시화되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첫 단계가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거죠. 에너지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없이 뭘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첫 단계가 3자 경제권을 구축한다면 그 첫 단계로서 원전 구축을 원전을 건설하고 두 번째 단계로서 북한이 BRA에 참여하도록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가장 핫한 뉴스가 어쩌면 6월 달쯤에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금과는 핫한 뉴스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물론 제 예상이 다 맞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떼돈을 벌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 두 나라가 기술과 자본을 북한에 유입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자원은 뭐 두말할 필요 없죠. 마그네사이트라든가 등등이잖아요. 이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체계를 구성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북한을 BRI 157개국에 편입시킨다면은 그렇다면은 상당히 큰 쇼킹한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러면은 만약 이 사태로 간다면 이 상태로 간다면은 2030년경에 남북 경제력이 거의 대등한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쇼킹한 뉴스가 될 수가 있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워낙이 큰 화두입니다. 큰 화두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북중러 3자 경제권 구축이 될 가능성도 적지가 않고 그리고 BRI에 대한 한국의 소극적 태도도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BRI 한국은 BRI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지만은 매우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BRI 모임 같은 데 전혀 안 나가요. 같이 미팅 모임 한번 갖자. 번개 한번 하자. 그래도 한국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소극적 태도를 유지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어쩌면이 아니죠. 2030년 되면은 거의 대등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할게요. 적지 않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쯤 전후해서 어쩌면 이런 대형 사건, 대형 뉴스가 있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팀 주피터의 그럼 이러한 일들이 만약 이렇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팀 주피터 가고 있는 ABC 프로젝트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도 또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ABC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표는 도시 건설입니다. 신도시 건설. 새로운 형태의 신도시예요. 이 신도시인데 이 신도시는 ABC라고 하는 OS가 적용된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BC라는 OS와 그리고 적용된 신도시는 세트예요.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 Mac OS와 Mac 컴퓨터와 같은 세트예요. Mac OS와 Mac 본체처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PC와 윈도우는 서로 분리 가능하지만 Mac OS와 Mac 본체는 분리할 수가 없죠. 그러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목표이고 그럼 왜 건설하느냐는 거죠. 이 건설을 하는 이유가 바로 BRI 157개국에 이 세트를 판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판매하는 게 목표입니다. 신도시를 판매하는 신도시. 맥 컴퓨터 판매하는 건 똑같아요. 맥 컴퓨터 판매할 때 본체와 OS를 세트로 해서 판매하잖아요. 마찬가지 BRI 157개국에 ABC OS가 적용된 ABC OS와 그리고 신도시를 세트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우리 ABC 코딩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12월 올해 말까지 이 신도시의 물리적 설계도 그리고 OS 코드도 완성을 하는 게 목표예요. 목표이고 그리고 어쨌든 모델하우스죠. 일종의 모델하우스 모델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같은 시범 도시를 한번 착공하는 것 2024년이에요. 착공하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2023년도에 OS 코드를 완성한다면은 그러면은 2024년도에 모델하우스인 시범 도시를 착공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2번이고 이게 1번이에요. 1번 목표를 달성한다면은 그러면은 2번 목표를 진행할 것이고 2번 목표까지 완성한다면 3번으로서 BRI 157개 국가에 그죠? 157개 국가에
우리가 구성한 ABC 신도시를 발매하는 겁니다. 여기에요. 요걸 하려고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몇 년 전부터 정말 불철주야. 중단 없는 성공 가능성은 3%로 보고 진행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잘 진행해왔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코드 리뷰를 할 겁니다. 그동안 작성한 코드. 그래서 ABC OS. ABC는 사회나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코드가 구성되어 있는지, 모듈들이 뭐가 있고 그 모듈들 각각의 기능이 무엇인지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코드 리뷰를 간단해서 구성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ABC 팀 주피터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와 이게 뭐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뭐 중단 없이 절대로 지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와 서로 연관해서 연동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만약에 제 예상이 예상대로 이런 사건이 오래 발생한다면 그거는 작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 핫한 더 쇼킹한 뉴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이 올해 이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